그래서 보충권은 거의 다발이 없어요. 그러나 보조권은 다발로도 나오죠. 제가 오늘은 보충권과 보조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양한 보충권과 보조권을 보여드리면서 그 구분을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제가 수집한 보충권과 보조권을 들고 나왔어요. 보충권과 보조권. 의미는 비슷해요. 의미 비슷한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거를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그 차이점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폐들은 지폐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첨단 인쇄술을 적용하여 지폐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 불량 지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때 불량 지폐가 발생한 만큼 똑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재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재발행할 때에는 새로운 일련번호를 붙여가지고 발행을 하는데요. 그거를 보충권이라고 해요. 보충권은 LA9로 시작을 해가지고 보충권을 만들고요. 보조권은 보조권도 마찬가지로 불량지폐를 재발행하는데요. 보조권은 한두 장이 아니고 대량의 지폐에서 발생한 경우 불량지폐 한 장만 교체하지 않고 전지 전체를 폐기하고 재발행하는데 이를 보조권이라고 해요. 방금 전에 전지 전체라고 했는데요. 전지는 화폐를 자르기 전의 상태인데요. 그래서 수십 장의 지폐를 통째로 바꾸는 것을 보조권 지폐라고 해요. 그래서 보조권은 알파벳에 상관없이 숫자가 일련번호 앞에 숫자 7이 붙으면은 전부 보조권이에요. 통째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예요. 보충권은 한장한장 새로운 지폐를 교환을 하는 거고, 보조권은 통째로 새로운 지폐를 교환을 하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보충권은 조금 희귀하죠. 희소성이 있죠. 그리고 보조권은 다바이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조금 흔해요. 좀 흔하고 다바이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보충권을 스타노트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 일련번호 옆에 이 별이 붙어요. 별이 붙어서 스타노트라고도 해요. 보충권이요. 옆에 보면은 이거 그레이딩 받은 행운의 이따이란데요. 여기 스타노트 보이시죠? 스타노트. 그래서 미국 달러에는 이렇게 별을 붙여가지고 보충권을 스타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천원권, 이거는 보충권 다발인데요. 보충권은 다발 전체가 보충권이 아니에요. 요 앞쪽에만 처음에만 보충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LA9죠. LA9. 자, 두 번째 장. 이것도 LA9로 시작을 해요. 근데 세 번째 장에 보면요. 이제 LA9가 아니죠. 일반적인 일련번호예요. 그렇죠? 이렇게 앞에 두 장만 바꾸는 거를 낱개로 두 장만 불량이 일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낱장으로 이렇게 교환된 것을 보충권 LA9고요. 자, 그 다음 다발도 LA9로 시작을 하죠. 두 번째 장 LA9, 세 번째 장 이거는 LA9가 아니네요. 이렇게 이것도 앞에 두 장만 보충권이에요. 근데 보조권에 보시면요. 보조권 다발을 보시면 7이죠? 7. 7로 시작을 하죠. 근데 중간에 봐도 7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7이에요. 7. 전부 다 7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뒤쪽에 봐도 끝까지 7이에요. 아, 이거 너무 보이시죠? 아, 보이나요? 보이시죠? 살짝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팍 이렇게 하면 이게 사용제가 돼요. 이거 미사용제인데 이렇게 구겨질 수 있까봐, 상품에 훼손이 될까봐 확실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살짝 보이잖아요. 7이라는 거. 이렇게 보조권은 다발 통째로 바꾸는 게, 통째로 이렇게 교환이 되기 때문에, 다발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기 때문에 보조권이에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7로 시작을 하는데,
뒤쪽을 봐도 7이에요. 그죠? 중간에 봐도 7이고요. 전부 다 7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다바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7로 시작을 해서 다바의 전체가 다바의 전체가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전부 다 7. 전부 다 7이에요. 그래서 보조권은 전체를 바꾸는 게 불안한 집회 그 전지 전체를 바꾸는 게 보조권이에요. 7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충권부터 다양한 보충권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천원권 보충권인데 96 961153 96 아니 LA 961154 LA 961156 LA 961154 이세 장은 연번이네요. 이렇게 세 장, 연번이죠? 1년 번호가 연속으로 나오는 거를 연번이라고 그래요. 아, 네 장이 다 연번이네요. LA 926113번부터 LA 926156번까지 연번으로 보충권 네 장이 있네요. 그리고 LA 95,000원권인데요. 이게 32장이에요. 32장이 연번이에요. 보시면은 LA 968774 1로 시작을 해가지고 42죠. 이렇게 연속으로 규량이 다 났나 봐요. 어이구 씨. 그쵸? 전부 다 연속이죠? 이렇게 연속, 이것도 다바이로 들어있는 거를 제가 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다바이로 모아놓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끝에가 LA 968777 2까지 이렇게 연번으로 보충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번은 아닌데요. 보시면은 LA 9735476 전부 다 보충권이죠. 그리고 만원권. 만원권은 LA 9629481 5만원권. 5만원권 LA 9340217부터 해가지고 요세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권, 아까 보충권 그레이딩 받은 보충권인데요. LA 917142. 아, 9017 14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이것도 보충권인데 뒤에 별이 붙어 있어요. 요 뒤에 별이 붙어 있죠. 다이라는요, 미국 다이라는 이렇게 별을 표시를 해요. 보충권이요. 그래서 스타노트라고도 불려요. 여기 스타노트 있죠. 스타노트. 스타노트가 우리나라에서 보충권이고 미국에서는 스타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조권. 보조권 다발령. 아까 보셨죠? 이게 전체가 보조권 7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만원권. 만원권도 다발 먼저 보시면요. 전부 다 7로 시작을 하고 이것도 7. 7. 7. 다발은 이 통째가 전부 다 7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번호가 좋죠? 716, 아니, 7126666. 7로 시작을 하니까 보조권인데요. 6이 4개잖아요. 그래서 포카노트예요. 포카노트. 보조권이면서 포카노트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조권인데요. 이거 리피터예요. 요 가운데 리피터는 7로 시작을 하니까 보조권이고, 요 704, 704, 요4 가운데 4 보이시죠? 요 가운데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04, 704가 반복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피터 넘버예요. 7044, 704. 그리고 이거를 잘 보시면요. 이것도 번호가 굉장히 좋죠. 이것도 7이 붙어 있으니까 보조권이에요. 보조권인데 사다리라고도 불러요. 사다리는 첫 번째 1, 4, 7. 이게 같아야 돼요. 숫자가 사다리는요.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숫자가 같아야 되고 그 중간에 3, 7, 3, 7이죠. 요 번호가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7, 3, 7, 7, 3, 7.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숫자가 반복적이고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가 반복적인 게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는 조금 헷갈려요. 하여간 이거는 보조권이면서 신리피터이면서 사다리예요. 근데 신리피터는 그렇게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리피터는 뺀다 하더라도 그냥 보조권이면서 사다리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7이 붙어 있죠? 7이 붙어 있는데 8, 4개가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포카노트예요. 포카노트. 아까 제도 포카노트가 있었죠? 아까 제는 6이 4개잖아요. 6이 4개. 그래서 이것도 숫자 4개가 똑같기 때문에 포카노트인데요. 이거는 8이 4개가 똑같으니까 이것도 포카노트예요. 그리고 포카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보조권 7이 앞에 붙어 있죠? 7이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보조권인데요. 이거는 1이 4개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포카노트예요. 1이 4개. 그쵸? 그래서 보조권이자 포카노트입니다. 그리고 5만원권. 5만원권은, 5만원권, 이거는 리피터네요. 보조권 7에 붙어 있으니까 보조권인데, 요 8, 가운데 숫자 8이 있죠? 요 8을 기준으로 앞에서 뒤로 또는 뒤에서 앞으로 읽었을 때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7738, 7738. 이래서 이거는 레이더예요, 레이더. 보조권이자 레이더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레이딩 받은 보조권 1000원인데요. 67등급을 받았네요. 이것도 보조권이자 레이더예요. 여기 레이더 적혀 있죠? 레이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2를 기준으로 7902, 7902.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레이더입니다. 자, 보충권과 보조권.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똑같은 부유량난 지폐를 정상적인 지폐로 바꾼 지폐를 보충권 또는 보조권인데, 보충권은 한장한장한장 바꾼 것을 보충권. 그리고 보조권은 통째로, 그 전지 통째로 바꿔서 다발로 나오는 게 보조권이에요. 그래서 보충권은 좀 흔하지 않아요. 희소성이 있죠. 근데 보조권은 조금은 흔해요. 그래서 가치는 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뭐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보조권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수집에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권은 LA 9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보조권은 그냥 요 앞에 영문 상관없이 숫자 7이 앞에 있으면 전부 다 보조권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쉬울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면 희귀한 물건, 희귀한 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옆에 보시면 종 버튼이 있어요. 종은 알람 버튼인데요. 종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알람이 떠요. 그래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